아, 아니 그럼 데드리프트를 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이 어떻게 300kg 들었어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맨날 연습하면 그건 안 되십니다. 지금 데드 PR이 얼마입니까? 컨벤으로 300kg입니다. 네. 믿깁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300kg 정도. 제가 보는 300kg 드는 사람들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약간 이게 100kg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몸도 좋고 한 사람이 300kg 드는 게 아닙니다. 지훈님의 영상으로는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전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힙인지를 좀 네. 신경 써서 하시네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뽑자. 대충 힙인지 하고 네. 가서 뽑았는데 지훈님 이제 딱 처음에 힙인지부터 딱 제대로 딱 세팅하시고 요거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딱 하는데 네. 약간 여기에 대해서 한번 180kg인가 하다가 한번 허리가 나간 적 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경각심을 가졌죠. 아, 제 생각에 동영상 돌려봤는데 브레이싱이 부재고 힙인지 부재였다.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무조건 그것부터 잘 되니까 다리로 미는 힘 빵빵 나면서 이물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힙인지를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티칭할 때도 이거 우드바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네. 힙인지 배트 연습부터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큐잉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네. 들어가서 순서는 항상 미드풋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요. 네. 셋업부터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쵸. 뺏기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안 되시는 분 냅다가 그냥 상체만 뻗어서 잡으려고 해요. 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다리 고관절 사이 공간이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이게 일단 하지가 지지를 못하고 못 밀기 때문에 받침대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같은 거 딱 집어두고 여기 네. 뭐 카드? 네. 뭐 종이 같은 거 꿍꾼다 느낌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공간 없게 만든 다음에 잡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뜯는 경우인데 뜯기는 경우인데 등으로 들려고 하면 그래요. 아. 등은 항상 멀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네. 갈고리처럼 걸어두고 네. 발로 미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네. 등에 필요 이상의 저항이 안 걸리고 다리를 밀 수 있어요. 이렇게 카드 박아놓는 것처럼 최대한 강하게 네. 박아놓고 네네. 그걸 풀지 않는 손에서 네. 다리로만 밀어서 네, 그래서 허벅지 뼈에 몸을 얹어놓고 미는 느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미드풋에 바벨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동의하는 반대. 아, 네. 저도 바벨에 미드풋 앞에 안 두거든요. 아.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 미드풋에 서라고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모두 미드풋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데드 300 드는 사람이 이제 미드풋에 안 두니까 이거 안 둬도 된다고 내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의도는 미드풋 두려고 하고는 있어요. 아. 의도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드풋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약간 앞으로 쏠려 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미드풋에 두면은 뭔가 다리로 민다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냥 맞아. 뭔가 이렇게 허리로 뽑는 아, 느낌이 맞아. 많이 나서 다리로 민다는 느낌을 내려고 조금 앞으로 바벨을 네, 사두를 거예요. 적절히 쓰기 위해서 사두도 사실 네, 쓰기 네, 위해서 네. 저도 미드풋에 안 두고 살짝 앞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네, 저는 이렇게 있는 게 좀 편해요. 오히려 미드풋에 두면은 네. 정강이가 오히려 밀죠. 네, 밀어버린다거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생각보다는 미드풋보다 조금 한 1cm 앞에 정도 네. 발을 위치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잡는 팁이 있어요. 아, 이거 앞에 설명드렸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등은 갈고리처럼 걸어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지지가 강하게 될 것 같아요. 주동근이 데드 후면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등은 걸어두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끔 데드리프트 한다고 우리 숄더 패킹 후인 하던 그쵸. 이거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제를 항상 까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전제거든요. 사실상 팔이 긴 사람 데드가 유리하잖아요. 그럼요. 레인지가 덜 나오게 되고 그럼요. 상체를 덜 숙여도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후인을 강하게 보세요. 여기서 전인시킨 거랑 후인시킨 거랑 이게 더 팔이 짧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1RM에 가까운 무게 갔을 때 어차피 풀릴 거다. 어차피 풀려요. 왜냐면 최적화된 패턴이 아니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등 뜯겨 그 과정 에너지 낭비, 등이 뜯기는 것처럼 보이고 원래 안 뜯겨도 될 게 더 뜯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은 약간 귀랑 어깨가 이렇게 멀어진 느낌으로 하강한 느낌만 적당히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힌지 걸고 이렇게 90도로 서는 상태에서 팔 힘 풀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뽑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미드풋에서 일단 벗어나기 때문에 무중심이 네. 너무 멀어져요. 네. 그러면 허리로 들리게 되고요. 네. 다 등을 제대로 못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뭘 활용하라고 하냐면 등이 주동근은 아니지만 보조근을 쓰이잖아요. 협응근을 쓰이기 때문에 그럼요. 광배근의 기능 중에 신전 기능이 있잖아요. 신장 기능까지 같이 활용해서 그 대신에 등도 활용하면서 네. 붙여오고 그리고 저는 항상 뭐라고 킹을 주냐면 바에다가 네. 고관절을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박아 넣으라고 해요. 데드리프트가 고관절 앞뒤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뒤로 빠져있던 고관절이 앞으로 박아 넣게 되고 신장 기능을 빡 붙이게 되면 미드풋 만나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천재야. 아닙니다. 진짜. 아니 이게 원래 사실 데드리프트의 원리가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바라보는 데드리프트는 이게 손으로 땡겨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들어가는 그 짝힘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300은 다르구만. 아닙니다. 가보시죠. 마지막 하나 갑시다.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살아나죠. 예, 맞아요. 또 많이 하고 싶어지죠. 약간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 하나. 끝인데요. 엉덩이 한번 들었다가 들어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슬랙풋 이렇게 슬랙풋. 말하는데. 슬랙아웃이 약간 늘어짐을 없앤다. 이런 뜻인데 원판이 땅에 박혀있고 네. 슬리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판이 지름이 얘는 슬리브 지름보다 조금 클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위에 붙어있는 게 땅에 눌려있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저희가 당기는 방향 위쪽이잖아요. 네. 힘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걸 일단 없애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체랑 등에 힘을 전달해 먼저 해놔야 돼요. 네. 하체로 밀기 전에 등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상 위험이 제일 높은 거 처음 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간다 이렇게 드는 거. 그렇죠. 팡 하면 상체가 이제 팡 드는 거. 그러면 네. 100% 팡 이렇게 들려요. 아. 네. 그래서 등 힘 전달을 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네.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미드풋 맞추고 내려가서 저 같은 경우 이거랑 웨징 개념이랑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네. 웨징 이거를 다른 말로 네. 바벨잭이라고도 맞아요. 부르는데 바벨 웨저라고도 불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처럼 하는 건데 얘가 우리 엉덩이에요. 얘네가 우리 발이에요. 얘네가 뭐 한 손쯤 되겠죠? 그래서 들잖아요. 원판 꽂을 때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손 잡고서 있으면 엉덩이 들었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느낌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슬랙아웃을 먼저 하는데 너무 훌륭하다. 슬랙풀 할 때 제가 어깨랑 귀가 멀어지게 하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본능적으로 효율적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신체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길이 중에서 가장 길게 팔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리프터를 보면 막 이거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맞아. 라운드백을 하기에 요추도 같이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 그거 추천 안 하고 내리는 정도 편하게 놔둔 상태에서 일단 미드풋 먼저 맞추고요. 내려가는 거 모를 때는 고관절만 접어줍니다. 스티프 대자듯이. 네. 그러면 저는 약간 닿긴 닿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분들이 안 닿을 거예요. 그렇죠, 안 닿죠. 그러면 안 닿을 때 무릎을 굽힐 건데 데드리프트 할 때 무릎이랑 고관절 같이 쓰이잖아요. 굴곡을 네. 같이 내잖아요. 여기서 무릎을 굴곡시키면 상체가 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 대놓고 정강이가 바에 닿을 때까지만 굴곡시키면 서는 거예요. 다음에 스탑.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더 내려가거나 더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탑한 상태 그대로 팔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길게 만들라 했죠? 잘 길게 만들어 놓고 손을 이렇게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100% 이렇게 돌아가요. 풀려요 어차피. 그래서 후끌이 많이 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거는 게 이제 끝에 걸어야 돼요. 끝에. 손을 끝에 걸고 검지 중지 사이 엄지 한 번 더 말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은 리프팅 하시는 분들 후끌이 걸겠죠? 네. 했죠? 그럼 뽑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덜컹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이격 소리, 이격 때문에 소리가 절컹 하는 거거든요? 네. 절컹 소리는 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를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무게중심은 항상 중심에 박혀 있어야 되고 엉덩이를 뒤로 들 거예요. 네. 뒤로 들 때 햄스트링 탱이 실리겠죠? 네. 이때 팔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등에. 네. 들어가고 들었다가
엉덩이 밀어 넣으면서 웨징 지렛대 원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완벽하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제 슬랙풀의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이 바벨잭을 딱 비유해서 얘를 잡고 펀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뭔가 그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 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인데 이 팔을 제가 이렇게 걸고 있다가 당기면은 훅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팔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훈님이 하는 거는 이렇게 걸어 놓고 여기서 이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로 당기면은 이 팔이 이렇게 우욱 늘어난 지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욱 늘어난 지점에서 다리가 들어가서 얘를 들겠다라는 소리 맞죠?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 낭비를 줄이는 네. 굉장히 힘의 전달을 잘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하고 들어가네요. 한 세트 합시다. 슬랙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힌지 강하게 넣고 슬랙 걸 때도 마찬가지 너무 꽉 안 거셔도 돼요. 어차피 안 풀려요. 끝에 거셔야 돼요. 근데 진짜 170이 무겁긴 해요? 무겁습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 보이는데 호흡을 언제 하나요? 아 호흡 타이밍이요? 네. 척추에 부하가 실리기 직전에 바로 해요. 슬랙풀 하기 전 바로 전에 호흡 먼저 힌지 잡고 팔 길게만 그리 잡잖아요? 네. 정말 무진 상태에서 한번 들 거 아니야? 네. 이때부터 잡고 있으잖아요. 네. 근데 데드리프트에서 네. 좀 호흡하는 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어렵죠. 뭔가 슬랙풀도 당기고 있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몸도 숙여져 있는데 막 하려고 하면 호흡이 잘 안 들어가요. 첫 번째가 벨트 이용하는 법. 벨트 알려드리면 벨트 안 차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찰 땐 차 있는 생각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가까이 3RM 한다 하면 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고 좀 더 높은 중에 달아서 코어 발달시키고 근육군 발달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벨트를 너무 꽉 차요. 벤치프레스 할 때 벨트 왜 차는지 아세요? 더 호흡 잠가서 위로 올리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벤치프레스 할 때 꽉 차요. 네. 꽉 차요. 그래서 아예 호흡을 밑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흉부로 호흡이 가게 되면 체스트업이 되니까. 근데 데드리프트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컨벤이 제일 헐겁게 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체를 많이 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할 때는 이렇게 차요. 아예 지금 이제 네. 이게 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일로밖에 못 가요. 이렇게 백큐 할 때 백큐 라인업 잡을 때 이런 느낌인데 데드는 이 정도? 아 지금 딱 홀쭉하게 만들면 네. 충분히 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손이 한 번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작은 어차피 숙이지 엄청 빨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거 오버헤드 프레스나 뭐 다른 운동할 때랑 마찬가지인데 블랙아웃 잘 오신 분들 있죠. 아. 전 블랙아웃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블랙아웃 잘 오신 분들이 머리로도 호흡을 너무 많이 보내세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네. 무조건 밑으로 장모서 밑으로 툭 눌린 느낌. 네.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한 세트만 더 하면서 좀 약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순서로 뭘 하고 아, 뭐 셋업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미드풋 맞추어서 합니다. 너무 넓게 벌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넓게 벌리면 팔이 벌어지면 팔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스탠스로 서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우리 여기 굴곡되는 부분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힙힌지 걸고 데테이도 늘어나는 거 쭉 느끼면서 팔 길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손 닿긴 닿을 거예요. 전 닿아 안 닿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릎 앞으로 내면서 상체 세울 겁니다. 유지한 채로 정강에 닿으면 스탑. 여기서 팔만 잡아요. 잡았겠죠? 잡을 때로 스트랩 너무 꽉 잡지 마세요. 손가락 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을 부러뜨리듯이 등 텐션 싣고 부러뜨리고 호흡 잡을 거예요. 잡았죠? 그 다음에 슬랙 팔 겁니다. 들었으면 웨징 걸고 밀어 넣으면서 상승. 네. 뒤로 갈수록 가벼워지는 느낌 느끼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 들 때는 연습을 많이 해도 최적의 세트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 스타밍 반복하다 보면 가벼워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그 슬링맨 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데드리프트 바 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파워바 쓰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파워바에서 했을 때는 약간 테크닉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사실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아예 완전 다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일관성을 유지하시는지. 제가 일단 다양한 헬스장을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도 중 하나가 네. 여러 환경에서 운동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영상 안 올려서 그렇지 네. 훈련할 때 파워바로도 많이 해요. 수업할 때 제가 시연할 때는 파워바만 쓰고 합니다. 네. 저희도 파워바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서, 네, 훈련을 해서 나는 뭘 주든 잘한다? 아 그건 데드리프트 바나 슬림맥에서 하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당기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위치가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낮은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너무 스무스하게 아 제가 센터에서 땅에서만 했어요. 몇 달 동안 네. 아 그래서 거기서 300을 들었어요. 최근에 터치인거 하려고 슬림맥을 썼지 그 땅이 울릴 것 같아서 저는 그 쓴 건데 한 세 달 동안, 두 달 동안은 땅에서만 해가지고 적응이 돼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네. 제 데드리프트 한번 봐주세요. 아, 제 300 저도 들고 싶거든요. 일단 목표는 전 66에 300을 드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빼서 들어야 멋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근데 그거 스몰을 해야 그분 되나? 약간 노력이랑 네. 유전자가 같이 좀 맞물린 게 있어야 그쵸, 맞아요. 정상까지 가려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쵸. 스포츠는 유전자가 아 근데 또 지덕질 다 갖추신 분이 하나 둘 뭐 굳이 억지로 찾자면은 미드풋보다 일부러 좀 앞에 세팅하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살짝 바가 좀 끌려오는 느낌? 최적의 셋업 이 정도라고 하시면 약간 여기 시작하신 것 같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뒤로 뜨면서 여기서 동선낭면이 그게 약간 보이시지 않나 제 생각인데 네. 좀 더 붙어 설지 좀 더 멀리 설지를 매번 고민을 네. 하는데 약간 왜 멀리 쓰려고 하냐면 네. 저는 약간 이런 당겨온 느낌이 나야 네네. 아 살짝 뭔가 시작해서 뜨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생으로 박으면은 네. 안 뜰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당겨와야 이렇게 얘가 살짝 굴러오면서 탕 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넣고 당겨오고 네. 이 해외 리프터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처럼 슬랙하고 걸어서 둥둥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약간 자말 그렇게 스모할 때도 완전 너무 잘 쓰고 네. 그리고 헤비급 리프터들 보면은 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드신 분들 있고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정답은 없다. 맞아요, 정답은 없죠. 근데 뭔가 저도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에서 컨벤으로 전환하는 그 힘을 네. 더 잘 쓰면 잘 쓸수록 좀 더 폭발적으로 밟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또 이게 고중량에 올라가면 저는 이게 무너지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이게 왜냐면 저는 호흡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호흡 잡는 게 훨씬 더 세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호흡 잡아놓고 그냥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로 또 연구하고 있는 컨벤데드를 300을 드시는 지훈님, 터질라님을 모셔가지고 데드리프트의 또 팁을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거 도움 많이 될 거거든요. 진짜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쪽 근처에 이제 센터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PT샵이고요. 일단 파워리프팅도 가르쳐드리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주 목적은 또 보디빌딩 그래서 웨이트리닝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좀 운동하실 수 있게 어느 정도 마련해놨으니까 이름이 PR 팩토리입니다. PR 팩토리라고 PR 공장 이런 뜻이거든요. 무게 PR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인생에 있어서 목표 달성하는 그런 마인드 좀 배워가셨으면 그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우통과가 됩니다. 촬영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하지만 정말 운동을 그 좀 많이 연구하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왜 그렇게 하면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운동을 배우면 진짜 좋다고 저는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 거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꼭 가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벨트도 안 차고 그냥 생으로 네. 이렇게 막 들고 하잖아요. 코어가 엄청 강한 것 같은데 코어는 따로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 We'll be right back.